게이트리그 출발합니다. 9경주 7경주 일요일 부산 마지막 7경주입니다. 메인 승부입니다. 자, 최상현이가 기승을 한 8번 마 그레이트 보스 휩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1400. 자, 8번 그레이트 보스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공략을 하면서요. 주력 한 방 5번 하늘전사가 재검이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확변해 갖고 왔어요. 8번 5번 주력의 11번 맨 오브 더 이어 8번 그레이트 보스와 최상현 기수 5번 하늘전사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보스 하늘전사 두 마리의 선두 싸움. 8번 그레이트 보스, 그레이트 보스가 먼저 들어왔고 이어서 국산 5등급 1300m 부산 경남의 4경주 근데 부산 4경주입니다. 자, 이번에 노리는 놈은 뒷전에 좀 늦발로 아쉬움을 남겼던 연예인 송경윤 기수가 실수 없게 탈이라고 봅니다. 7번마 연예인 쌍복 대가리 놓고요. 주력 한 방이요. 자, 외곽에서 칩으로 올라온 10번마 영광의 터치 쌍복식 7번 10번 9번 7번 연예인과 송경윤 기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향해 달리고 10번 영광의 터치와 바깥쪽 9번 국대스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경절이 1000m 제주 토요경마 2경주 토요경마 제주 2경주입니다. 네, 1번 게이트의 조건 좋게 딱 들어갔습니다. 1번마 푸른장군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요. 자, 주력 한 방은 전현균이가 기승을 한 5번마 금쪽이의 앞전전개 쌍복식 1번 5번 청룡여제 역주가 붙으면서 9번 청룡여제가 안쪽 1번과 2위 싸움 4번 쌍용신화도 안쪽을 파고듭니다. 선두로 5번입니다. 5번 1번 4번 9번 앞서면서 게이트리그 출발합니다. 부경제 7경주 부산 7경주입니다.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수요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8번마 마더 마운틴을 쌍복식 대가리 놓고요. 주력 한 방은요 바로 10번마 스타데로인데요. 쌍복식 8번 10번 주력에 스타데로와 송경윤 기수 그대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결승선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스타데로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고 이어서 마더 마운틴 그리고 3위권 경주리 900m 제주 3경 금요일 제주 3경주입니다. 기습 선행 기습 조건을 만난 1번마 소왕산의 전개도 유리해 보입니다. 자, 1번마 소왕산을 놓고 갑니다. 1번 대가리에 2번 대당 받쳐놓으시고요. 10번마 블랙강자의 한 방입니다. 쌍복식 1번 10번 빠르게 10번이 치고 나오고 있고 2번과 8번의 2-3 10번 블랙강제가 2위 싸움에 가세합니다. 1번 10번 2번 앞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1300m 일요일 부산 3경주입니다. 상대가 별로 센 놈이 없기 때문에 앞에 가도 되고 외곽에 따라 붙어도 되고 8번 유어턴 자, 요 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주력 한방 자, 박태희 기수가 오랜만에 입상권에 두드릴 수 있는 5번마 퀸즈 플레타의 외곽 킵 쌍복식 8번 5번 8대가리에 3번 신윤섭 기수와 유어턴 2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박재희 기수와 퀸즈 플레타가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선두권 사수에 성공할지 유어턴 신윤섭 기수와 2연승 달성에 성공했습니다.